계란과 게살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오늘의 요리는 계란탕입니다. 먼저 건새우를 두 스푼 넣고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곱게 갈아줄게요. 잘 갈렸습니다. 그릇에 잘 담아줍니다. 고소함이 진동하네요. 대파는 파기름을 내야 해서 얇게 채 썰어 준비할게요. 계란은 넉넉하게 3개 준비했습니다. 잘 까주시고 포크를 사용해서 저어줄게요. 팔이 좀 아플 때쯤 흰자가 잘 풀어진 느낌이 나면 다 된 겁니다. 크래미도 준비할게요. 먼저 껍질을 잘 까주세요. 윤기가 흐르네요. 크래미는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럽게 나눠주세요. 게살은 감칠맛을 올려줍니다.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겠다. 감자 전분도 준비할게요. 두 스푼 넣어주시고 물을 넉넉히 넣어주세요. 이후에 잘 저어주시고 나면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. 냄비에 식용유를 먼저 둘러주시고 채썬 파를 넣고 파기름을 내줄게요. 진간장을 한 스푼 넣어주시고 한 번 더 볶아주도록 할게요.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물을 충분히 부어주세요. 갈아두었던 건새우도 부어주세요. 생강즙이나 생강가루를 넣어주셔도 좋아요. 크래미도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세요.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감자 전분도 넣어줄게요. 걸쭉하니 그럴싸합니다. 풀어둔 계란도 잘 부어주세요. 골고루 부어주셔야 익히지 않아요.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 후추도 조금 뿌려줄게요. 요리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중불로 충분히 끓여주시고 나면 오늘의 요리는 끝! 그릇에 잘 담아주시고 나면 짜잔! 완성! 맛있겠다! 오늘도 성공한 하루입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제발!